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짜 이렇게 셀카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터키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삽지슬레를 다녀온 이후로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저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아버님이 출천하셨잖아요.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좀 그랬어요. 그래서 힘들고 좀 지치고 사실 슬프기도 하고 천국에 계신 거 아는데도 너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애통하고 막 그랬어요. 그렇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. 한충일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비가 오기도 했고 바람도 너무 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커피 들고 산책을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영축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영축산에 가서 산책도 좀 하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 나왔답니다. 그랬다고요. 오늘의 제 일과를 여러분과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실까요? 와, 바람 소리 좋다. 와, 비계 나물도 좋다. 와, 너무 좋은데? 귀가 독촉하고 귀가 산책로에 배어있구만. 아, 원래는 이런 이 길로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참 나원.
젖어갖고 발이 시원해. 또 이렇게 안 젖은 데도 있고. 벌레를 밟은 거 아닐 거 아니야. 신발도 발랐어요. 다음 장소로 출발. 고. 오랜만에 동묘를 나왔지요. 여기는 바로 동묘입니다. 예. 저쪽 길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. 아, 여러분들에게 이 동묘, 자, 동묘를 뭐 많이들 와보셨겠지만 6월 6일 현충일에 여러분들에게 동묘를 소개합니다. 구경 가자! 예! 그렇게 오래 공사를 하던 이 동묘, 아이고, 이 동묘가 드디어 아, 개장을 했습니다. 제가 진짜 여기 20살 때, 21살 때부터 동묘를 나왔는데 이게 아마 공사한 지가 진짜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. 근데 드디어 몇 년 만에 이 동묘가 아마 관우를 삼국사기 관우일걸요? 아닌가? 하여튼 와 드디어 안을 구경하네요. 크. 이거 봐요. 아 맞네. 어 관우가 맞잖아. 와 이거 몇 년 만에. 이렇게 예쁜 단층이었구나. 와, 야간은 이렇게 아름다운. 동묘가 동묘 이 동묘가 이름이 있는 이유가 이 삼국사기의 관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동묘거든요.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진짜 오랫동안 공사를 했어요. 아직도 저쪽에 공사를 마무리 덜 지은 것도 있는데
정말 이렇게 예쁘게 단장이 됐어요. 그래서 아, 하늘 보세요. 대박이죠. 비가 오고 난다. 진짜 저 여기 동대문에서 일하고 지금 제가 지금 산 지가 그러니까 살았다는 게 제가 결혼해서 그 거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에서 있었기가 지금 거의 9년이 되었는데 저희 동묘 안에 사실 이전에는 굳이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왔지만 또 이후에는 공사가 너무 오래 진행돼서 못 왔었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멋진 하늘과 함께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들여보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. 너무 예쁘다, 그쵸? 와, 너무 예쁘다. 와, 지금 이만큼 맥집을 샀어요. 24,500원짜리. 여기는 제 방으로 가보여드리는데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네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이만큼 맥집에서 샀어요. 24,500원짜리. 여기는 제 방으로 가보여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네. 너무 원초적이다. 5만원의 행복입니다. 지금 5만원의 행복인데 총 지금 8벌을 구입했어요. 예, 벌금 뭐 집에 가자. 스파팅 했으니까 집으로 고고.